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9월 7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개장 상황이 좀 시원찮죠? 자, 먼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한마디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야, 어저께 누군지 알지? 쪽팔리기 아이디 바꿨대? 와, 쪽팔리냐? 아이고. 인생 똑바로 살아라. 자, 시작합니다. 자, 전일 상황 먼저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다우존스 플러스 0.08%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91% 하락. 자,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0.71% 하락. 자, 아시아는 조금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다우존스는 도지의 모양으로 지금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죠? 밑, 계속 그런 모양들이죠. 지금 쉽게 말해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도 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존스는 그만그만한데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 이후에 위에서 제법 세게 밀리고 있어요. 자, 독일도 전저점 깼습니다. 큰일 났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목표치 인근처럼 인근까지 정도로 빠졌는데, 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 뉴스 좀 이따 챙기고요. 상해종합 아직까지 마이너스 0.47%로 전저점 이제 깨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잠깐 체크 좀 하자면요. 자, 우리나라 상황부터 먼저 잠깐 하자면 어저께 남북 그러니까 대북 특사 평양 갔다 와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게 조금 시장에서는 반응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 관련된 주식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빠졌는데 어쨌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발표가 나고 구체적으로 이제 비핵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잘 좀 중간에서 북미 간에 우리나라 정부가 좀 잘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래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 확정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미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이다. 거기까지 일단 뉴스 알려드리고요. 자, 나스닥이 기술주가 좀 하락세를 많이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팡이라 그러죠.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인터넷 그리고 SNS 대변하는 그런 기업들을 팡이라 그러는데 규제 강화 우려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 나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유럽이 흔들린 이유를 제가 계속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는데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에 미국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함으로 해서 신흥국의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대해서 좀 풀어볼 텐데 그건 좀 이따 풀어보고. 자,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이태리가 또 좀 위태위태하답니다. 자, 그런 영향들이 이태리는 같은 유럽권이니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유럽 쪽에도 경기 악화 우려 내지는 만약에 이태리 잘못되면 또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유럽도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신흥국 금리 인상 러시. 자, 금리 인상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채팅방에는 서로 제가 좀 올리기도 하고 좀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금리가 60%입니다. 45%에서 60%를 올렸어요. 작년은 28.75%였습니다. 거의 금리가 100% 넘게 올랐어요. 터키는 지금 현재 17.75%. 작년엔 8%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뭐 1.25에서 1.5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계산하면 가장 빨라요. 1달러에 지금 1100 얼마 하지 않습니까? IMF 때 2000원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계 자산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다시 송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1,000원 주면 1달러 줬단 말이죠. 1달러당 2,0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 주면 0.5달러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만 앉아서 환차손이 생긴다고. 가만 앉아서 환율이 오르면 내 돈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해되신다. 자, 이해되신다. 7번. 추석 체크 겸 7번 눌러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야, 환율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돈 빼가 본고로 보내. 그래서 외국계 자금이 자꾸 이탈이 심하게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야야, 돈 빼지 마라. 이자 많이 줄게. 그래서 이자율을 자꾸 올려서 외국계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니까 이게 뭐 좋은 겁니까?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한 부분 때문에 이자율이 자꾸 올라간다. 잘 몰랐던 부분들 계시죠? 그런 거 한번 짚어가면 좋습니다.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한다. 환율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주가는 괜찮은데 데미지는 좀 있습니다. 자, 중국이 그냥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국과 뭐 가나다하고도 좀 그렇고 유럽하고도 지금 실갱이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무역 적자가 늘었답니다. 9.5%인가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데미지는 있다. 그러나 한번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 상처가 좀 나더라도 상대편을 다운시키고 케어시키려고 달라들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다까지 말씀드렸고. 닥터 K 팬님, 제가 메일 드렸는데 메일 왔다. 1번. 메일 왔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안 왔으면 2번 누르시고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왔으면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들어오기 싫으세요? 자유입니다. 자, 자유하니까 자유님 보고 싶네. 자유님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자, 야, 하이닉스. 야, 지우야, 너 하이닉스 들어가 있지? 내가 별로 삐리하다 그랬다. 초치는 건 아닌데 그래, 좀 그래, 좀 빨랐어. 여기 위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야 돼. 내가 초치긴 싫은데 좀 그랬다 사실. 자, 아침에 바텍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3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면 빨리 해주세요. 바쁩니다 아침에.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요건 요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일 체크는 다 했거든요. 자, 별로 무리 없고. 현대차 자, 3분의 2 정도 던졌습니다. 자, 무리 없고요. 탑 클래스. 알람 당연히 7시쯤에 갔겠지. 내가 7시에 방송 틀었으니까. 자, 현대건설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비스비스. 별 무리 없어요.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가 좀 문제네. 찔끔 들어갔거든요, 일단. 찔끔 들어갔는데 별 무리 없어요. 대박 실을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입질 매수입니다. 입질 매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맙시다. 좀 밀려도 나중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 추가 이럴 때나 추가 잘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야, IT를 대박 묶어놓고 지금 다른 건 동시효과 괜찮아요. 일단 문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자, 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만. 자, IT 대장주가 시총 상위 종목이 제법 포진하고 있으니까 IT를 살짝 묶어놓고 그러면 지수가 많이 반등 못하거든요. 나머지 적당하니 지금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컨트롤을 위해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때려놓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그분
뭐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 저희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박수권이라 했습니다. 박수권 이 길을 강하게 돌파했다 하면 앞으로 주가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딱 이야기한 그걸로 끝입니다. 밑으로 빠지게 되면 20일 안 깨야 되는데 깨게 되면 다시 25만 원대 위협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신님들 다 반갑습니다. 일일이 인사 안 드려도. 자, 반갑습니다. My friend, 동야, good morning. 근데 야 치우야 하이닉스 야왜 이러냐 야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하이닉스 여기인가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 정혜님인가 아니면 어떤 님이더라 하도 많아가지고 지형님인가 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큰일 났어 지금 So you, yeah. 하이닉스 갖고 있다고 여기 아, 5%. So you, 걱정하지 마. 요. 이런 거, 여기 정도 물려도, 야, 근데 그건 쉽게 말할 순 없는데. 그래도 비빌 언덕 있습니다. 여기 7만 원만 깨면 큰 문제 없어요. 물론, 손실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꼭대기는 아니잖아. 그죠? 여기 정도면 가능성 있어요. 딱 기다렸다가, 반등 타임 넣을 때 여기 정도에서 딱한번더 실어가지고 적당히 올라오면 딱 끊어내면 손실 없습니다. 별로. 딱그 전략 써. 요. 서율 하니까 아 물론 본인 이름인데 세율 이렇게 그냥 약간 제가 바꿔서 부를게요. 그게 좀뭐 수액 있네. 세율. 세율. You know? You got it? 여기 딱 사서 딱 추가해요. 그럼 적당히 평균 단가 돼요. 그러니 딱 빠지나오면 되니까 손절하지 마 이거는 책임 못져그 대신에 세율 아 이름 좋은데 세율이 훨씬 뭐가 있네 느낌 있네 바꿔줬으면 좋겠다 요 아. 아 안나 동시효과 좋네요 안나 던진 거 올라간다고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하세요. 안나. 닥터K가 팁 1부터 10까지 좀 보라 했죠? 안 봤으면 좀 보세요. 공부도 하러 러시아까지 갔는데 주식 기초 강의 한 2시간만 주말에 한 2시간만 해보세요. 1부터 10까지 그거 하고 주식 상처부 탈출 팁 필살기 1, 2 그거 딱 있습니다. 그두개 먼저 딱 보세요. 반나절만 투자하면 됩니다. 반나절. 그러면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보리라고 믿고. 지우야, 나중에 시간 나는 분 누가 채팅방에 좀 남겨주세요. 꼭 바랍니다, 안나.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전 바쁩니다. 그래서, 장 시작 50초 전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야, 하이닉스 더 밀린다, 야. 미쳤다, 야. 6% 마이너스다. 반갑습니다. 야, 어저께 제가 그렇게 욕하고 난리 치는데 슈퍼챗 날라온 거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쌍욕을 해야 속이 풀리는데 참 여러분도 계시는데 제가 쌍욕을 못 하겠고 할수 있는 최대 수위에 제가 욕을 했는데 야, 슈퍼챗이 날라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들었습니다.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저를 그만큼 신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분들. 더 최선 다할게요. 자, 물좀 떠올게요. 다 먹었어요, 벌써.
야, 뭐야? 삼성전자 3% 빠. 야, IT가 폭탄을 맞는데요. 삼성전자 홀딩입니다. 몇 프로 들어갔습니까? 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와, 이게 뭐야 진짜? 미국 반도체 안 좋은 영향? 와, 아니 노르몽님도 상당히 연차도 좀 있으시고 그러지 괜찮은 그뭐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제가 뉴스 막볼때 뉴스를 헛봤나? 뉴스 저도 많이 검색해봤는데 하도 뉴스가 많아서 그렇나? 남북 경협 부럽습니다. 일단 자장 보죠. 야. 자, 지우야, 이런 상황 잘 봐. 물론 반도체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 한 방이라고 이렇게 빠지겠냐? 아까 말했던 게더 커. 지수를 적당히 묶어놓기 위해서 시총 상위 전기전자 잡아놓고 이 전기전자만 지금 마이너스잖아. 나머지 살짝 들어올리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보인다. 봅시다. 야, 지수 박살을 냈네요. 마이너스 0.44% 코스피. 자,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09. 아, 상승입니다. 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가신 분들이 타격이 좀 있을 텐데,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비중이 얼마씩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터케이는 삼성전자를 들어가자 했는데, 항상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5%에서 10% 이상 아닙니다. 자, 그러면 5% 10%면 나중에 상황 봐서 더 실어가면 반등 나올 때 쫓아놓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일단 개인이 선물 마이너스입니다. 양호. 자, 외국인이 355계약으로 지금 빠르게 플러스권 들어왔고요. 야, 현물을 1000억을 때렸네. 자,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기조가 또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현물 쭉 사오다가 지금 기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틀 동안 3천억, 1000억씩 지금 장 초반인데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계속 2천억, 3천억 늘어가면 지수 하락 불가피하고요. 기관이 지금 빠르게 그 뭡니까?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상황 주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게 빠지네. 자, 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야, IT를 조졌어요, 일단. 그리고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나머지 별거 없어요. IT 조져놓고 IT를 조졌어요, 일단. 자, 뭐. 딴 거는 흔들기 싫은 모양입니다. 다른 거는 흔들기 싫고, 자, IT를 조져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생각인 것 같아요. IT만 딱 조졌어요. IT. 시총 상위 IT만 딱 조졌어. 나머지 다 양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다 플러스예요. 삼성전자 하나 빼고.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는. 삼성, 삼바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바이오 한번 볼게요. 야, 네이처스에 좀 가긴 가네. 상관없어요. 이거 공매도 환매수 쇼 커버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자, 네, 셀트리온도 보합권이고요. 일단 볼게요. 자, 편하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바이오에 우리 들어갔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뜨면. 자, 여기 지지함 뜨면 별 문제 없고요. 플러스권 일단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약간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자 어저께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약간 매도세인데 여기 인근에 사자 했으니까 자 지금 보합권 정도인데 손절 한번 했던 종목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안 밀리고 있어요.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30만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30만대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그 대신 뚫어야 됩니다. 현대차 양호 어저께 다 팔지 마라 그랬습니다. 다 팔지 마라 했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이제 다 팔아. 다 팔아.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 팔아. 안 팔았으면 양
팔아 빨리. 이거 먹을 만큼 먹었어. 밑에서 한참 먹었어. 시장 안 좋다. 팔아. 현대차 다 팔아. 3분의 1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먹을 만큼 먹었어. 시장 안 좋아요. 팔아. 들고 가지 마. 다시 기다릴 겁니다. 내려오면. 참고로 하세요, 여러분들. 현대건설 올라갑니다. 2.13%. 포트폴리오상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6만 천원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시초가 추가면서. 야, 잠깐만요. 그래, 해도 되긴 돼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뭘 좀 아시는 분인데. 잠깐만요. 44,000원대 정도에서 별로 안 쳐져요. 사실은. 근데, 딴 것부터 좀 보고. 삼성전자. 오, 시초가 매수. 양봉. 오케이, 바리. 야, 빨리 오세요. 우리 방에 빨리. 닥터 K 팬. 이름대로 하네. 닥터 K 팬 맞네. 야,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No! No! 시총상이고, 삼성전자 뭔가 이상해요, 지금. 약간 교란이에요, 교란. 자, 여기 장대 양봉 44,000원대 안 죽는다고 닥터K가 입을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습니다. 44,000원대는 할만하다. 우와, 시초가에 들어갔대요. 이야, 일단 잘했어요.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 할 수 있죠, 사실은. 아니, 이게 죽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끝장나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뭔가 교란 내지는 뭔가 있어요. 아니, 뭐, 반도체 좋고 안 좋고가 그 하루 이틀입니까, 그게? 그죠? 하루 이틀 아니에요. 하루 만에 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슈퍼사이클이 지나갔네, 말았네. 벌써부터 이야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그냥 뭐 그런 아 이거 빠진 거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찾을 것 같은데 노르몽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뉴스를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 참 웃겨요. 양호 우리 포트폴리오는 양호입니다. 쌈바 바이오 또 쫙 돌아서는데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자, 현대차는 다 팔아라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립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냥 챙기면 돼요 이제. 자, 안나 적당해요. 적당한데 안나 근데 공부하고 이런다고 대응이 안 되잖아. 큰 이야기 해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밑으로 안 쳐져야 돼요. 일단 쳐질 수 있으면 쳐지면 던지고 여기서 양봉 쓰면 47만대 인근에서 양봉 지지하는 양봉 쓰면 다시 들어가라 했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 이상은 저도 케어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손발이 맞죠. 아시겠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 시장 한번 볼게요. 야, 도쳐졌네. 여기 게임 곤란합니다, 진짜. 자, 무슨 영향도 있다? 시장 폭락 이유도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선물세? 선물 매수? 개인이 자꾸 선물을 많이 달라들었거든요. 이거 하면 조지는 건가? 1800개 같은 돈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버나잇 했던 애들 손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일단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많이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아 떨어지고 하면 아 그런 영향인가? 메모하면서 오늘 급락의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저도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자,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이 선물 플러스로 강하게 돌아서야 돼요. 2,000계약, 3,000계약, 막 4,000계약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개인이 자꾸 던지고 있습니다. 손절이겠지. 상방향 잡았던 애들 다 손절이에요, 지금. 죽음이야, 죽음, 그냥. 하나도 뭐든 거점에서 수익 챙기고. 아,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그래. 지금 말고 나중에 들어오세요. 한 10시 좀 넘어서 들어오세요. 하나투어를 한 달만 늦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아, 수익 챙기고. 그렇죠. 야, 이 상영님 잘 챙겼어야 되는데. 아. 그죠? 73,000원이 플러스였거든. 제가 제시했던 이야기 정도에서. 그러면 위에까지 목표치를 노리라고는 했습니다만, 은봉 밀리고 안 던져야 되는데, 잘 했는가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 돼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선생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야, 모든 걸 캡처 다 합니다. 그때그때 시시사항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마감은, 자, 콜, 풋, 옵션 이랬고, 포지션 이랬고, 그때 외국, 아, 상황은, 그때 외국 상황은, 자, 이랬고, 이걸 캡처를 전부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지금 0.28이었는데, 장 개장했을 때, 과연 미국이 마이너스 0.28 정도로 출발하면, 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떠서 시작했을 때 케이스는 어떻게? 그거를 다 메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못 맞추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왜냐면 저는 이거 전업 아니거든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넘쳐요. 100만원짜리 한 달에 내는데 회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00명, 300명이에요. 한 달에 2억씩 벌어요, 한 달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니까 잘 맞추는 겁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23 하락. 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27 하락. 야. 자, 콜옵션 반토막 났습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45%입니다. 마이너스 50%, 60%. 이야, 더블 났습니다. 풋옵션 100% 더블 났어요. 이야, 양매수 포지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상방쪽으로 잡았고요. 자, 일정폭 안에 있으면, 아, 외국인 손해보는 케이스입니다. 위로 크게 가든지 밑으로 좀 크게 가야 300 이상 가든지, 그 밑으로, 어딥니까? 284 밑으로 가야 되는, 아, 구조예요. 현재까지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자, 포트폴리오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현대차 적당히 먹었으니까 다 던지려 했어요. 상관없어요. 더 가도. 내려오면 또 삽니다. LG화학 팔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빠지는데. 이거를 셀트리온으로 바꿉니다. 셀트리온 샀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수 단가 근처에서 지금 비실비실 하고 있어요. 삼바. 아. 현대건설, 현대차. 일단 현대건설이 올라가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삼성전자. 삼성전자 넣으면 되네. 야, 삼성전자가, 하. 하이닉스 10% 추가했다고. 야, 지우야, 그거는 또 할 만한 물타기일 수도 있다. 그거는 물타기도 물타기인데. 야, 니 그럼 평균 단가 한 이 정도 되냐?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안 좋으려면 다안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여기 딱 IT만 개패듯이 패놓고 나머지는 그냥 그만 해요. 외국인이 그래도 비교적 사갔잖아요. 그죠? 사 모아 나갔다고요. 비교적. 지수는 다음 주가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수는 좀 흔들어 패고 싶은데 딴거 많이 흔들어 패면 사가던 거막 흔들리잖아요. 모양이. 그럼 좀 거시기 하거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가지고 좀 두드려 팬다? 그럼 지수가 막 내려가거든. 지수 한 0.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지금? 지수 0.79 빠졌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 다른 시총 상위가 너무 양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3번 눌러보세요. 여기 IT 빼고 나머지가 너무 양호해. 지수가 0.78이나 빠졌는데. 이해되십니까? 좀 흔들기 내지는 무슨 꼼수가 있는 것 같아. 지우, 딴 사람 난 모르겠어요. 지우, 니는 지금 빠르게 던지지 마. 절대로. 니는 나를 믿을 거니까 빠르게 던지지 마. 뭔가 이상해. 근데 외국계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많긴 많다, 하이닉스가. 이거 좀 물려봐라. 니 이제 처음으로 한번 물려봐라. 어? 나쁜 뜻 아니라, 물려가 가. 걱정하지 마. 딴 사람 책임 못 져요, 저는. 이거 꼼수일 가능성이 있어. 저점도 일단 살아있고. 세율이야? 세율도 믿음이 있다면 버텨, 일단. 너무 미칠 만큼 고점은 아니야. 뭐, 저기 꼭대기냐? 한번 물려봐. 그것도 경험이야. 여기서 반등, 네가 실었잖아. 추가했으면 뭐한이 정도야. 그지? 반등 한번 나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한번 더 퉁치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물좀 타고 올게. 아, 나 웃겨 죽겠다, 이제. 아,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너무 웃겨요, 진짜. 나쁜 뜻 아닙니다. 아, 나 웃겨. 여러분들 짜증은 나겠지만 뭐 찡그리인다고 주식이 안 올라가요.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안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딴 거는 물타고 하지 마세요. 일단 딴건 그대로 있으세요. 일단 몸을 바짝 움츠리면서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현대차는 챙겼고, 위에서. 이거 뭐, 먹을 만큼 먹었어. 상관없어. 여기서 챙기려 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던지세요. 시장 안 좋아요. 챙겨야 됩니다. 갈 만큼 갔어. 갈 만큼 갔습니다. 내려오면 또살 거예요. 또살 겁니다. 야, 삼성전자 그래. 조금 빨랐던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아. 하이닉스 조금 매수. 야, 참. 여러분들, 나 사람 알아 못 하겠다, 솔직히.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뭐 이상해요, 이상해. 제말 조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수가 엄청 빠졌다니까요, 지금. 지수가 0.75 같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지금 아작난 모양인데, 고스닥은 괜찮아요, 솔직히. 여기 밑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저께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작살이 난다고요? 누가 뭐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선물을 왜 개인이 던지네. 왜 선물 자꾸 달라들었거든.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던 기조가 뭡니까? 아, 개인들이 자꾸 선물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야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으면 1번. 개인들이 자꾸 선물 들어오고 콜 들어오면 지수가 안 올라가는데, 한번 박살 냈네요. 근데 외국인도 쉽게는 안 때려팰걸요? 하면서 자꾸 이야기해 왔어요. 왜? 아니, 이거 자기도 사가고 있는 거, 이거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큰 기조 아닙니까? 선물 손다 들고 있거든, 지금? 자, 일단 양호입니다. 아이고야, 내 죽겠네 하면서 손 들었어, 일단. 이게 3층 계약, 4층 계약 막 넘어가면 다시 턴합니다. 메롱하고 턴할 수 있어요. 웃긴다고요, 약간. 이거만 딱 붙들어놓고 나머지는 너무 양호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빼고, 오리온 하나 빼고, 마이너스 1점 몇 프로도 잘 없어요. 이게 업종 대표. 업종 대표. 예? 뭐 빠진 게 없고, 붉은 게더 많아. 어떻게 된게 비슷비슷해. 야, 꼼수가 좀 있다. 일단 그래 판단합니다. 꼼수가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전자를 두드려 패놓고, 뭔가 꼼수가 있다. 왜? 별로 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서 사 가는 애들 외국계에요, 외국계. 여기 한번 때리 패놓고 여기서 슬슬 다시 주워 담아 가도 별 문제 없어요. 한달 만에 다 팔아먹는다고요? No, no, that's no, no. 한달 만에 팔아먹으려고 외국 애들이 사는 거 아니라고요. 3개월, 6개월, 적어도 1년 바라보고 외국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이 좋다면 적어도 3개월 안 사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만큼 사놓고 때리 팬다고요? 야야, 먹을 만큼 먹었, 뭘 먹을 만큼 먹었어?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 손해. 근데 판다고요? 밑으로 박살 낸다고요? 아, 아닐 것 같은데, 느낌에.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하이닉스는 솔직히 조금 그래. 매수세가 너무 없어서 자신 있게 말못 하는데, 삼성전자는 모아 가세요, 4만원대에서. 별로 걱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처지죠? 너무 많이 말고, 비중에 너무 많이 말고, 적립식 펀드 들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세요. 지금 권역부터 살수 있어요. 자, 위에서 물린 우리 방 투자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이 안 됩니다. 자, 밑에 가다가 처지고 있는데, 여기 인근에 4만 4천 원권만 크게 안 깨면 별로 문제 없어요. 자, 5% 10%만 어저께 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박 다 실으란 말은 안 했어요, 분명히. 입질만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 한 5%, 여기서 다시 뜨는 거나 이런 거 보고 한 5%? 그러면, 5%, 5%, 10% 내지는 여기 10% 들어갔으면 천천히 조금만 한 5%만 더 추가해보세요. 너무 많이 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겁니다. 차근차근 주가의 흐름 봐가면서, 대박 안 깨지는 조짐 보이고 살살살 반등할 것 같으면 살살살 같이 좀 들어가라고요. 저점 매수하면 돼요. 그것도 현대차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현대차가 옆에서 이야기 많이 했어. 내한테 딴지 많이 걸었어. 야, 지수도 맨날 이야기하면서 우상향 하라며. 근데 왜 여기서 하노? 자꾸 옆에서 누가 태클 걸었어. 우리 동생. 야, 기다려봐라. 기법이 하나뿐이냐? 왜 그래도 뭐 올라갈 거 삐리 뭐 기다리라니까. 올라간 거 보라니까.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 저점 매수하는 주식이 있다고요. 현대차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근데 지금은 던지라 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4년 이상 12만 원 모으면 올라가는데 뭐가 그래 또 나쁜 게 있어가지고 12만 원 깨겠습니까? 맞았어요. 적중했어요. 7%씩, 9%씩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슈퍼챗 쏘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여기 220만 대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꼬랑지 막 들어올리죠. 꼬랑지 꼬랑지. 여기 인근 가니까 뭔가가 자꾸 여기 보이십니까? 꼬랑지를 달면서 자꾸 올라간다. 꼬랑지 달면서 뭡니까? 지지권입니다. 지지권. 누군가가 4만 4천 원권에서 누군가가 방어 내지는 거기에는 매력이 있다고 자꾸 사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느냐? 4만 4천원과 5만 4천원권의 박스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당장은.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 과단에 사는 거지. 샀어. 그래서 44,000원에서 신나게 먹었어요. 대형주를 갖다가 삼성전자를 8% 먹었습니다. 야, 끊어 해가지고 다 끊고 나니까 이거 다 피했어요. 여기까지 안 두드려 맞았어요. 여기서 잠깐 들어갔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상황 보고 적당히 추가하면 빠져나오는데 아무 무리 없다. 너 프라브럼. 아무 무리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지우야. 아, 미치겠다, 진짜. 아유, 진짜, 씨. 별 재수 없는 새끼가 어저께 치자를 하더만, 진짜, 아유. 평신 같은 게 아이디는 붙든 바꾸는데, 아이고, 씨. 그래, 떳떳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라, 그딴 소리 짓거리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 같은 게. 와, 안 보면 그만이지. 인생 그따구로 살아라. 성공할 끼다. 아이고. 됐고요. 아, 삼성전자. 어, 일단 자, 삼성전기 잠깐 내려와. 너 어? 그런 거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별로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보다 조금 괜찮다 그랬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 야. 어디 갔냐? 현대미포. 현대미포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현대중공업이 1등 맞아요. 현대중공업을 타이밍 잡겠습니다. 현대미포 저 별로 안 좋아요. 저한테 아픔을 준 종목입니다. 사실 인간관계 한번 틀어졌던 종목이 그거예요. 치, 사람들이 전부 다 어? 자기 입에 달 때는 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2시간 동안 자기 포트폴리오 다 분석해 줬거든. 1대1로 그래가 조금 물릴 때 팔으라고 그래 이야기해도 안 팔더만 나중엔 환장하겠답니다. 환장하겠다고. 누가 팔지 마라 그랬냐고. 치, 내 탓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뭘 환장하는데 자기가 못 팔았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든지. 하, 사람은 안 믿어야 되는데 정을 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줄 겁니다. 그래도 믿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 선한 사람이야. 사람은 믿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그리고 힘든 시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이겨나가고 결국은 저 높은 곳에서 웃으면서 다 같이 볼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뭐하는 거냐 생각하시겠죠.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무의식은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무 아닌가. 무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요. 난 성공한다. 난 반드시 잘 된다. 난 멋진 놈이다. 야, 화이팅! 하, 아이고, 야, 화이팅! 넌 반드시 성공한다. 이러면 성공해요. 무의식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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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유, 난 성공할 놈이지. 야, 되는 게 없고 진짜 재수 더럽게도 없네. 야, 왜 이렇지? 남들은 잘마 잘 되던. 난 왜 이러냐? 아, 넌 안 되는 새끼야. 하면서 머리에서 무의식이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된다. 걱정 없다. 좀 힘들면 이겨내면 되지. 쉽지는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힘이 납니다. 박수치고 웃으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힘이 난다고요. 시바시바 흐리면 힘 안 나요. 짜증만 나요.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하실 분 참고로 하십시오. 아니 삼성전자 있잖아요. 전 그러니까 밑으로 세게 실지 마세요. 세게 실지는 마세요. 세게는 한 5% 10% 이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실는 비중의 10% 5% 말하는 겁니다. 전체 자금의 5% 10% 말고 이해되시죠? 내가 삼성전자를 1000만 사겠다. 그러면 50만원 100만원은 살 수 있는 자리 맞아요. 왜? 폭락할 때 원래 주워 담아야 돼요. 세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나이키가 10몇만원씩 해요. 요즘 와 신발 너무 비싸더라고요. 나이키 15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신발 운동화
나이키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신발이 어느 정도 하는지 가격대를 알아. 주식에 대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의 내용을 알아. 우리나라 1등이고 반도체, 그다음 가전에 핸드폰 최강자 아닙니까? 나이키가 15만원인데 자, 그 아울렛 같은데 라든지 명품 아울렛 이런 데서 호객 좀 하려고 나이키 45,000원 100쪽 폭탄 세일 안 삽니까? 줄 서요. 옆에 줄 섭니다. 저도 옛날에 롯데백화점에서 까만 나이키 45,000원 하더라고 샀어요. 샀습니다. 왜 가격을 아니까? 나이키 암만 싸도 싸구려 아니었어. 그거는 암만 싸도 그때 당시 한 8만원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45,000원 하면 땡큐하고 사는 거죠. 제 버스킹 할때그 하얀 샌들 있죠? 그거 얼마에 샀는 줄 알아요? 그 비싼 거예요, 원래. 그런데 샌들 그 업체에서 만 원에 팔았어요. 그거 메이커 있는 겁니다. 안 삽니까? 사요. 왜? 그게 심해만 한거 아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44,000대가 있다면 입질 매수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지면 또 조금 매수. 5%, 5%. 그럼 10%입니다. 이거 살 거예요, 10%. 반등 약간 하면 또 5%, 10% 매수. 이제 20% 샀어요. 그럼 또 가다가 약간 눌려줄 거예요. 그럼 또 5%. 그럼 한 20, 30%. 내지는 이제 이거 사야 될 물량 적당히 실어 가가지고 반등 나오면 팔아나오고.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하이닉스 돌아서나. 나중에 이게 꼼수였던 게 맞으면 거품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보셨습니까? 요즘 뭐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휴, 뭔가 이상해요, 조금 지수가. 현대건설 부럽습니다. 남북경협 부럽습니다. 어저께 그렇게 또 흔들흔들 해놔갖고, 아. 이쪽으로 쳐다보게 하실래, 갑자기. 아휴. 이미님, 왜 눈물 자꾸 흘리십니까? 눈물 흘리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이닉스 간다야 지우야. 야샤. 와, 내 웃긴다 진짜. 여러분, 오늘 1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흔들리니까 제가 전화해 놓고 10시까지 할게요. 야, 이 새끼들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지우야 팔지 마라 그랬다 분명히. 야, 참 이상해요 이상해 여러분들. 이런 거 눈치 좀챌줄 아면 좋아요. 이상하잖아. 지수가 0.80 가까이 빠졌는데 뻘건 게 천지에 뻘건 게 이상하지 그게. 야, 이상하다니까. 장난친 거 거의 지금 심증이 많이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리 패놓고 지수 밑으로 흔들어 시켜놓고 지수 흔들흔들하게 만들어놓고 개인 다 던지고 있죠? 아이구야 못 버티겠다. 아이구야 못 버티겠네. 아이구야 다 던지니까 던졌냐? 던졌냐? 외국계 보이십니까? 선물 던졌냐? 아못못 아, 못 버티겠다 진짜. 던졌냐? 까불지 마라잉. 까부지 마라잉. 참. 아.
여러분들 소설 쓰는 거 같습니까? 제가 선물 옵션으로 개박살이 나가지고 인생 조진 놈이에요. 주식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멘붕 옵니다. 여기 있던 애들 전부 멘붕 옵니다. 진짜입니다. 포지션 여기서 상방 간다 싶어가 쌍방에 잡고 야 옆으로 비리비리 하니까 계속 추가 매수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빠지는 거 물타기 한 애들 충분히 있어. 여기 죽으라 이 새끼들아 하고 밑에 때린 겁니다. 왜 다음 주 만기거든. 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 다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27500, 추매. 삼준이 27500 없는데? 삼성 전기? 또 아니고. 27500 뭐예요? 말귀는 못 알아먹겠습니다. 삼준이 27,500원이 없잖아요. 삼성 전기도 그게 없는데? 뭐, 하이닉스도 그게 아닌 것 같고, 뭐 이야기한 거잘 모르겠어요. 75,000, SK 하이닉스 이야기한 건가? 모르겠어요. 좀 자세하게 올려보세요. 궁금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가지고 좀잘안 봤어요. 예. 좀 봐야 되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아, 3전 추가 매수. 예. 최현님 죄송해요.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삼성 SDS 팔아도 될까? 얼마에 샀는지 물어보세요. 아,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그거 남겨보세요. 삼성 SDS. 제가 중간중간에 봐요. 계속 보진 않아요. 그럼 너무 신경 분산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봅니다. 삼성 SDS 왜안 나오지? 한글로 쳐야 될 거야, 아마 이거. 저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오타 하이닉스 1% 수익. 잠깐만요. 자, 채윤님 하이닉스 아저 뭐야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아도 될까?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단가. 삐져가 나가셨나? 자, 이거 추세 돌려냈습니다. 여기 매수 타이밍 맞아요. 여기 정도. 자, 지금 외국계 기관 매수세 있습니다. 자, 여기 전고점 라인은 맞아요. 나중이라도 보시든지 하겠지. 자, 귀로 듣고 계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246,000원, 246,000원권이 저항대 맞아요. 그리고 전고점대 아직까지 뭐 심하게 팔아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비중이라든지 가격이 어딘지 이걸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애로는 있습니다. 246,000원 강하게 뛰어 넘어가면 258,000원까지 열려 있고요. 자, 여기 월선 강하게 안 깨면 홀딩도 가능하고요. 내일이라도 강하게 치고 가서 24만 6천 정도 가면 한번 적당히 끊어내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제때 못 쳐다봐가지고 돈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야, 근데 하이닉스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너무 안심하면 안 돼요. 여기가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7만 7천 인근. 여기, 전저점. 야, 치우야. 니는 욕심부리지 마.
분명히 여기 인근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매수 단가 많이 낮춰졌을 걸 적당히 끊고 나와라. 여기 올라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타고 눌림목 주면 다시 접근하면 되긴 하는데 하지 마라. 이번에 끊고 나면 별로다. 모양 이상하다. 아, 최현님 단가 남겨보세요. 단가 빨리 얼마에 샀는지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이야기하면 거 싫어요. 대충 싫어요. 265 265 265,000원. 아, 좀 물려있네. 물려있으면 좀 더 홀딩, 좀 더 홀딩 가능합니다. 자, 어차피 물렸으니까 20일 안 깨고 계속 가는지 체크. 20일을 좀 깬다. 아이고야, 좀 더 시간 걸리겠네. 20일을 깨면 밑에까지 더 쳐집니다. 23만원까지 쳐질 수 있어요. 22만 8천원까지. 그러나 추세를 돌려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들이 있죠. 길게 보면 이렇고 좀 짧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여기도 돌려냈어. 그럼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습니다. 탑건이야. 탑건 당연히 보고 있겠지. 탑건 스크린샷, you know? 스크린샷.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건 빼.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세 개를, 이런 거 잘,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요. 답건. 자, 이런 거 추세선 끊는 거 잘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벌써 첫 번째 정도의 타이밍 나왔고, 두 번째도 돌파했고, 세 번째 이제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고점 돼 있잖아. 여기 앞에 여기 야, 뭐가 그래 줄이 많아. 다 필요한 줄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해드릴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탑건이야. 스크린샷 크게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 본인이 26만원 샀다 했으니까 265,000원이니까 야, 참 최고가네, 최고가네. 그러나 희망을 조금은 가져봅시다. 근데 본전가가 꼭 팔라 하지 말고요. 245,000원 넘어가기 당장 힘들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처지면, 여기가 처지거나 마지노선으로 23만 정도 처진다 생각하면 던지고 딴 거 사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 전 드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탑건이야. 유 디드 스크린샷? 야, 유 디드 이러면 맞나? 유 해드 캡처드 this screen? 영어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브라질에서도 듣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듣고, 호주에서도 듣고. 아, 뭐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듣는다 했으니까 듣겠지. 쪼잔한 사람들. 에이, 한두 마디 한다고 삐지가 나갑니까? 아이. 됐고, 상관없고. 야, 잠깐만. 하이닉스, 야. 이야. 지우야, 니 단가 비슷하게 왔을 것 같은데? 띵띵 띠띵띵. 생각대로 T, 생각대로님, 생각대로 T로 바꿀 생각 없으세요? 그게 좀 더 재밌는데. P나 T나 뭐 비슷하잖아요. 옆에 밑에 한번 딱 제껴버리면 그런데, 그죠? 생각대로 T. 딴딴따단딴.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참. 셀트리온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번 당했다고 끝낸다고. NO. 포인트 넘 또 산다고요. 자, 어저께 여기서 짧게 한번 더 들어갔다 손절했어요. 여기 왜 더 쳐지면 작살나잖아. 그래봤자 1% 손절도 안 했다니까요. 너무 짧게 한 거 아니냐. 밑으로 더 쳐질 것 같은데 말라. 2% 3% 그냥 두드려 맞을 겁니까? 던졌어. 그런데 돌아설 것 같네. 사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내가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근데 여기는 확실해. 사라 그랬어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거 띄울 가능성이 있어 보여. 제가 보기에 느낌 뭐가 초기화. 닥터K야, 우주만물이 보내는 촉을 열어봐라. 느낌이 자꾸 와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거 제가 제법 예민합니다. 제법 예민해요. 제가 예감이 드는 게 맞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렇다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 전 책임 못 져요. 근데 뭔가 느낌이 와요. 강하게 때려박았다, 양봉. 그리고 음봉으로 밀렸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올린다고?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그리고 오늘 창이 희한한데 또 안 빠지네? 야,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 제법 있어요. 55% 이상 있다, 전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는 못 주겠어. 아직까지 몰라요. 55% 이상 한번 뿡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전 생각합니다. HLB 매도 시점 96,500원. 아직 홀딩.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오케이? 아, very simple. 뭐 어려우면 안 돼요. 모든 게 심플해야 돼. 심플. 아,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머리 아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이라고. 요. 96,500원. 96,500원. 와, 매수 타이밍도 뭐 적당해요. 최근에 산 겁니까? 맞다, 1번. 최근에 산 거다. 그러면 채팅방 바로 초대합니다. 최근에 산 거다, 1번. 아니다. 그럼 좀 더 공부하세요. 여기서 샀다? 혼나야 돼요, 여기서 샀으면. 맞다, 1번. 여기서 샀어요?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왜? 모가지 따였는데 샀거든. 안 돼. 아니면 더 이전에 샀는데 모가지 따인 거 가만 허용했으면 안 돼. 자, 신나게 손해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땡큐입니다. 근데 더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10만. 자, 박살나는 것도 버텼는데 버는 것도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야, 벌고 있으면 손이 건질건질해. 미쳐. 빨리 던지고 싶어가지고. 버티세요. 16,000원 깨기 전까지 버티면 돼요. 야, 근데 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인정합시다. 이거 16,000원, 16,000원 깨기 전까지. 야, 4,000원, 5,000원이면 조금 많이 토해내는 건데. 자, 고급 테크닉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아, 고급 테크닉. 분봉 매매 좀 할 수 있겠다. 시간 많다. 빨리. 1번 아니면 적당히 하고 싶다. 2번 빨리. 시간 없어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장단점 있어요? 여기 깨질 때, 10만 9천원 깨질 때 딱 절반 정도, 3분의 1 딱 던지고, 그 다음에 10만 6천원 정도 깰 때 다 던져버리면 올라가는 건 못 먹어요. 그 대신에 내려갈 때 더 안 깨집니다. 그럼 할만하겠네. 잘 못한다. 잘 못 본다. 잘 못 보면 3분의 1 던지세요. 지금 호가에 3분의 1 던지세요. 그리고,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할 수는 있잖아. 화장실을 가세요. 저희들 단톡방 비공식 이름이 두 개인데 K항공하고 레스트룸이 있습니다. 왜? 화장실 자꾸 가라니까. 한 시간에 한번 권리가 있습니다. 화장실 갈 권리. 화장실을 적극 이용하세요. 여기 잘못 보니까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고요. 3분의 1 던지세요. 시장가로 3분의 1 던지고 먹을 만큼 먹었어요. 빠질 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장실에서 한 번씩 체크하는데, 자, 10만 7천원 딱 깨진다. 화장실 갔다. 근데 10만 7천원 밑에다 다 던지세요. 알겠죠? 그 다음 잘 못하니까 그냥 패스. 야, 물렸다가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 물렸다가 이만큼 땡큐. 땡큐입니다. 땡큐. 오케이? 야,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진짜. 야, 4만원대 가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아, 44,000원대. 겁내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추가한 사람도 아까 있다 그랬는데. 자,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욕심이 뭘 부른다? 자,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 있죠? 제가 한번 깎게요. 지우야, 좀 깎게. 미안.
크리 지우 선수가 해계 라이선스 있는 사람이에요. 돌바가 아니에요. 머리 열나 좋아요. 5만원, 6만, 7만, 8만, 9만원 사가지고 평균 단가 7만원 만들었어요. HLB. 15만원을 그냥 패스했습니다. 10만원 던졌어요. 저만 나가지고 여기서. 어떡할까요?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이후에 박살났어요. 5만, 6만원 갔어요. 만약에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전 근처 막 위태위태 해가지고 많은 돈만은 먹고 던졌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머리 좋은 거 관계없어요. 경험 없으면 안 되고 더 갈까 싶어가지고 버티고 있거나 욕심 부리거나 이런 거 한번 두드려 맞으면 손이 안 나가요. 왜? 예를 들면 5천만 원 벌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두드려 맞는 바람에 갑자기 수익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내 천만 원 잃는 것 같다니까. 잃은 것 같다니까. 4천만 원 벌었는데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럼 손이 안 나가기 시작하면 매도가 안 돼요. 살살살살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면 손이 잘 나가요. 분할 매도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하라는 이유도 있고. 그것뿐인 줄 알아요? 지우 니 까는 타이밍이니까 계속 간다. 아이고 참. 지우 선수가 17만원인가? 18만원에 셀트리온 분석 연락에 가서 샀어. 39만원에서 놓쳐가지고 아이고야 해가 저를 만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 안 나가기 시작하면 못 나가는 지우 선수가 단타꾼이 됐습니다. 이제 꺾이면 무조건 던져버려요. 무조건. 그러면서 아 반등 안에 들어갔어. 단타꾼이 됐어. 단타꾼이. 그죠? 그게 뭐 단타꾼이라서 그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그널을 준수한다고요. 준수. 그죠? 사실은 여기 깨진 순간 지우 선수가 원래 성향이 다 던져야 되는데 제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우야 던지라 했냐? 이상하니까 홀딩해라 했지. 그지? 안 틀렸다. 밑으로 박살나야 내가 틀린 거다. 여러분들 맞죠? 맞다. 7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상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둘 다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헷갈려. 제가 기억력이 좀 있긴 한데. 자 채팅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바꾸시든지 이름을 통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우야 던지라 그랬냐? 야 내가 닥터K다. I'm 닥터K야. 던지라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다 그랬어 분명히. 그러면 밑으로 푹 쳐져야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등시키네? 참.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분명히 빠져나오라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우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지금 말고 옛날의 지우. 지금의 지우는 옛날하고 다르지. 닥터K 아바타인데 칭찬해야지. 쓰담. K항공 부기장인데 혼내면 되겠냐? 옛날에? 생초봤대? 소혜님이란다. 최윤님은 뭘 추가 매수했단 말이죠? 잠깐 위에 볼게요. 아, 3전 추가 매수. 저 좀 빨리 봐야 되겠다. 그지? 그죠? 아 재밌어 진짜.
아니야, 지우야. 물 타서 온난 거 아니야. 그거는 배팅이야. 물이 물탄거 아니야. 그건 판단을 잘한 거야. 그거는 누구 때문에? 닥터케이 때문에 좀 용기가 있지 않았냐? 이상하다 그랬어. 이제 여기 건축하면 실 밀리면 팔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내지 마세요. 76,000 인근에서 비실비실거림 파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손실 나도 올라간 건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손실 구간 아닐 걸. 지우야, 브루스 아니냐? 맞다 아니다. 빨리 브루스면 1번. 브루스일 것 같은데 잘하면. 아니면 약간 손실이냐? 여러분들 욕심내면 안 돼요. 줄때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튕겨 내려와서 또 비실비실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끊고 놓으세요. 적당히. 욕심 부리면 안 돼요. 200은 남았다. 적당히 끊고 놓나. 이거는 손실 축소에 주력을 해라. 여기가 안 튕기면 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기 튕기는 자리 맞아요. 안 튕기면 고. 약간 비실비실한다. 5분의 1씩 던져. 5분의 1씩 많이 던지지 말고. 비실비실하면 5분의 1만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비실하면 또 5분의 1 던지고, 은봉 딱 떨어진다. 다 던져버려. 아시겠습니까? 더 올라온다? 땡큐하고, 줄여, 줄여.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도 구간입니다. 어딥니까, 이게? 삼성전자, 마찬가지. 아, 이건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는 들고 갑니다. 이거는 여기 물린 사람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는 달라요. 삼성전자는 여기 가격대 괜찮은 가격이기 때문에 던지지 마세요. 들고 갑니다. 너무 단타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재수발 받으면 이게 부 나중에 가면 내일이라도 여기 한번더 가고 여기도 갔기 때문에 평균 단가 여기기 때문에 또 플러스 나는 겁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은 못했지만 여기 44,000원 살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욕심 자제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욕심덩어리입니다. 지 가족들한테도 욕심 부리는데, 욕심덩어리 맞아요, 사람이. 뭐 하나 가족들한테도 솔직히 그런 거 없었습니까? 자녀들 내지는 형제들한테도, 야, 내거뭐 하나 줄때 아무런 주저 없이 줬습니까? 한동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만 비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목욕탕이 두 개라서 한쪽 저쪽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욕심 부렸어요. 사람 욕심 있어요. 가족 형제한테도 줄 때, 아, 이거 내가 다 하면?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솔직히. 욕심 버려야 됩니다. 주식은 특히. 근데 자꾸 뭐, 혼자서 흥분한 것 같기도 하네. 쌈바. 아직 문제 없어요. 버텨봅시다. 44,600원 이거 들어갈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까진 거 별로 없어요.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까졌을 수 있는데 베팅하면 돼요. 좀 기다렸다가 아직 멀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지우야, 범어산 경이한테 이야기해놨다? 오늘 좀 늦게 간다고? 많이는 늦게 못 가겠고 30분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잘뭐 제가 얼마나 도움 될지 몰라도 자 그것은 크게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니까 딸랑딸랑 안 합니다. 얼마나 도움 될지 몰라도 이거는 크게 아 그래도 많이 도움 된다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너무 겸손하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그죠? 30분 더 있다 갑니다. 10시 반까지 오늘 방송합니다. 셀트리온 보합 잠깐만요. 체크할게요. 흥분된 것 같아 지금. 아까 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야 사람들 저렇게 갖고 노냐? 진짜 욕 놀란데 진짜. 야. 작전 발동했을 거야, 아마. 기관 외국인 애들 중에 이거 작전 쓴 애들 혹시나 들으면 조금 놀랄걸? 야. 저 자식이 조금 하는 놈인가? 현대건설 갑니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이거 크게 가니까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너무 파닥파닥 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단타 종목들이 아닙니다. 근데 안에 단타를 할줄 아는 능력이 있는 선수급들이 몇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고, 저는 직장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파다닥 파다닥 그렸다가 다시 못 담아놓고 하면 힘드니까
진짜 던져야 될 때, 이럴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넣어야 될 때, 그러니까 좀 길게 타이밍 갖고 와야 되겠지. 던지라 그랬습니다. 현대차 쉐컷 먹고. 그죠? 쉐컷 먹고 던지라 했는데, 뭐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건 내 거 아니고, 상관없어요. 처질 가능성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올 만큼 왔어요. 그리고 교체했을 겁니다. 현대차 팔고 돈 남은 사람들 아까 삼전도 들어갔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신나게 잘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 수익 나고 그게 치고받고에 끝내주는 테크닉이고 그것이 완성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 현대차 산 걸로 현대차 산 걸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산 사람 있다. 1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끝내주는 매매예요. 야, 이게 지금 네이처 셀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이오가 나쁘진 않아요. 바이오가 그러면 우리 바이오 최우량주 갖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하고 그죠? 가면 잽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지영님이 현대차 9%인가 먹었다 그랬어. 남궁진 지엔 앞으로 진이라 부릅니다. 지엔. 야, 조용히 잘 챙기는 지엔. 진 이분도 들어온 지 몇 분 안 돼, 며칠 안 되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하는 걸로 거의 다 채워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마워서 또 마음 쓰고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야기하는데 뭐 하든가 말든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습니까? 솔직히.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많이 챙기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 저분이 그랬습니다. 예전에 뭡니까, 우량주를 중장기 해야 된대서 아무것도 모르고 중장기 했다가 3천만원 두드려 맞았습니다. 금액을 뭐 말씀드려서 뭐 좀 그런가 몰라도. 그러나 야, 공부를 해보니 왜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가도 이유를 알겠고 너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재밌다는 게 기분 좋다는 게 제 채팅 방 내지는 구독자들이 밑에 댓글 써놓은 거의 대부분의 요지가 그겁니다. 한 번씩 바이오주 하는 추천하는 사람들은 구라 많던데 내지는 어이 정신 차려 그따구 소리 하는 인간들 거의 없는데 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 드래곤. 아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상당히 지금 플라잉 드래곤 그 다음에 지엔 이런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그냥 뭐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이닉스 들어간다. 와, 장대 양봉.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어요. 한 방에 다 던지세요. 안 그랬어요? 밀릴라면 5분의 1. 밀릴라면 5분의 1.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또 밀릴라면 5분의 1. 그러면 이제 대략 팔아야 될 거 5분의 3 남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컨트롤 하라고요. 가만 내비두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조금씩 간박하면서 호가박하면서 조금씩 던져야 될 때는 시장가로 던지세요. 대놓고 이러지 말고요. 그럼 체결 안 되고 그냥 푹 빠지거나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온봉 비실비실 하잖아요. 5분의 1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빠질라 하잖아요. 온봉 커지면서 5분의 1 또 던지라고.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좀 홀딩하다 여기 인근가 또 비실비실 하잖아요. 다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5분의 1만 남겨놓든지 5분의 1은 여기서 밑에 처질라 할 때 던지는 배팅용. 왜? 다 던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자, 이거 아니구나. 필룩스구나. 잠깐, 어디 갔냐? 필룩스. 여기 있는데. 필룩스, 여기 있네. 자, 이제 다 던지든지, 어쩌든지. 그죠? 토해낸 거 있지? 요.
그러나 여기서 다 던져버리면 이거 못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솔직히 아직도 다 안 던져도 돼. 1분 또 남겨놔야 돼. 왜? 뭐 끝내주는 음봉은 아니거든요. 사실 4%가 좀 크긴 큰데 여기 밑에서 만약에 잡았다면 그죠? 누적 수익을 차근차근히 끝까지 발라먹을 건 발라먹어야 잘하는 겁니다. 푹 깨잖아요. 다 던져. 그 이전에 다 던질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돼. 다음날 붕 이렇게 치우고 한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그 다음날 이거 아니구나. 이래 됐잖아요.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못 먹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다 던져야 될 시그널 아니라고요. 아, 또, 왜? 여기 양봉에 3분의 1도 터치 못해서 절반 정도 터치해도 허용될 만한 판국에 3분의 1도 터치 못했는데 뭐 한다고 다 던집니까? 그게 세부 테크닉이에요. 그냥 쫄아가지고 겁나가지고 이런 건 올까봐 못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끌고 갈 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쫄아가지고 던지죠? 그런데 이럴 때는 왜 안 던지냐고. 이럴 때는 왜 안 던지냐고. 예? 올라간 거 찔끔 그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해당된 사람 있는데 까는 거 아니에요. 더 낫게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코칭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심 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던지, 그 조그만 거에도 던지면 여기는 왜 버티고 있냐고요, 여기는. 이렇게 대박 깨지는데 왜 버팁니까? 왜 버티냐고. 여기는 왜 버팁니까, 여기는. 여기는 왜 버팁니까? 여기는 왜 버티냐고요. 이해되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5분의 1 던지를 했습니다. 시장 모양하고 똑같네, 하이닉스. 아이고, 장난치겠다, 이거. 선물 다 던졌어요, 개인들. 던졌냐? 던졌냐? 들어올린 거 보이십니까? 던졌냐? 멘붕 오게 더 치우고 갈 수도 있어요, 위로. 재수 받은 보합으로, 보합 내진 더 끌어당겨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왜? 이제 하방으로 신규 진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방으로. 왜? 여기서 포인트 맞거든요. 빠지는 포인트 맞아요. 선물로 따지면 여기 매도 때린 자리 맞아요. 그럼 개인이 예를 들어 매도가 더 늘어나잖아요. 신규로 외국인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천억 가는지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오늘 체크 포인트 개인이 마이너스 2천 계약으로 가는지 보시라고. 그러면 신규로 하방으로 때리는 애들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슬쩍 가는 척 하다 위로 대박 들어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플러스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한번 점쳐볼게요. 조건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매도가 늘어난다. 콜 다 던졌잖아. 양호입니다. 푼 늘었죠? Thank you very much. 아, 발음 이번에 별로다. 다시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 야, 푼 늘어나면 주식 안 빠진답니다. 푼 늘어나면 볼래요? 푸시 개인이 늘어났어. 빠졌습니까? 올라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1은 콜 옵션 개인이 사면 주가 빠진다. 풋 옵션 사면 주가 올라간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아, 그것만 알아도 진짜 지수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많은 부분 좌지우지는 외국인 선물세가, 선물이 주도한다. 그거 제가 변형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이제 바꿉니다, 이거. 11, 12는 워낙 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바꾸면 순번이 흐트러지고.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의 지수는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머릿속 박아놓으십시오. 얘들 1500, 2000 늘어난지 개인. 잘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2천 계약으로 늘어나죠. 지수 더 땡깁니다. 말씀드립니다. 맞는지 틀린지 난 좀 볼게요. 자, 가지고 계신 님들 5분의 1 던지세요. 하이닉스. 그리고 볼게요. 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잔파도 끝납니다. 잔파도 그거 합니다. 안 탑니다, 잔파도. 전략이 이렇게 달라요.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릴 수도 있죠.
단타 잘할 자신 있으면 끊어내고 다시 사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이야기하면 혼란만 생겨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겁니다. 삼성전자 또 들고 가봅시다. 깨지는지 먹는지 한번 볼게요. 44,000원 정도는 할만하다. 전 생각합니다. 옛날에 220만원 건데. 자, 포트폴리오. 자, 돌아설려고 다들 폼 잡고 있어요. 삼바만 약간 쳐졌는데 그게 걱정하지 맙시다. 긴 흐름으로 보면 삼바도 자, 갔다가 눌렸다. 날짜도 왔고 어느 정도 맞아졌어요. 며칠? 며칠? 자, 저점 찍은 기준으로 하면 한, 둘, 셋, 넷, 4일입니다. 여기 빠지는 것도 같은 날로 할 수도 있어. 오늘 4일째예요. 그죠? 내일 월요일날,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반등하기 시작하면 날짜도 왔고 맞아떨어지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인들 저한테 너무 압박 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들은 주식 사가지고 이때까지 한번 사고 난 다음에 무조건 100% 다 먹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자말자 한 빠진 적 없습니까? 대박 깨져가지고 손절한 적 없어요. 저한테만 퍼펙트 하길 원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많이 깨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쌈바 제대로 했으면 안 깨졌어요. 아직까지 사자 했으면 부럽습니다. 물론 뒤에 더 갈 거 예상하고 팔아먹었던 사람들 적당하게 다시 들어가는 단가라고 했다면 물려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해가 샀을 때 한 번도 안 물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하시면 제가 부담되기 시작하면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적당합니다. 적당하니까 들고 있으라는 거지. 안 그러면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아까 현대차 같은 거 던지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권이기도 하지만 LG화학은 수익권 아니라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앞전에 수익 냈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힘을 줘야 돼요. 저한테 힘을 줘야지 저한테 자꾸 힘 말고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도 안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까지 좀 제가 왜 말을 해야 됩니까? 욕 들어가면서 제가 말라고요. 신나게 챙겨줬더니 어이 자식아 이지랄하고 앉았는데 미친 새끼 같은 게 하, 쌍욕을 해야 되는데 쏘 시원한데 야 듣고 있냐? 고소의 새끼야 나도 알 테니까 이 욕 많이 했잖아 내가 내 캡처 다 해놨어 임마 아, 분이 안 풀리네. 현대건설 갑니다. 가요. 간다고요. 짧게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가네. 돌파하면 제법 갑니다, 이거. 63,000원 돌파하면 제법 가요. 자, 이거 목표치 이야기해 볼게요. 자, 탑건이야. 캡처 준비. 완료. 캡처 준비. 됐나? 됐나? 됐다. 4,000원 올랐어요. 맞습니까? 산수를 못해요. 맞네. 아니지. 14,000원 올랐어요. 산수를 못해요. 인정합니다. 14,000원 올랐습니다. 대략. 자, 그러면 목표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누가 이런 걸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아이고. 한 50만원씩 강연에 회비 내고 와도 이거 하나 딱 가르쳐 주면 많이 가르쳐 주고,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이러고 갑니다. 틀렸습니까? 14,000원 올랐어. 14,000원.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는데 여기 잡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왜? 여기에 좀 중요한 변곡점에서 딱 반등했으니까 여기서 14,000원 더합니다. 그러면 73,000원 정도입니다. 73,000원을 목표치로 가져간다고. 73,000원 어디? 73,000원. 야, 전고점 인근이네. 이러면 신뢰가 더 가요. 한 번에 다 간다는 말이 아니라 반등하면 이렇게 갈 목표치를 내가 지금 샀을 때 이렇게 목표치를 여러분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간 거 떴으니까 사라 한다고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뚫으면 단번에 갈 못 갈지 몰라도 가다 서다 하다가 73,000원까지도 목표치가 있는 게 있다고요. 탑건이야. Are you ready? 스크린샷 ready? 샷! 샷.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공짜로? 근데 뭐, 자스가, 확, 아가지를 잡아 째불라, 이씨. 병신 같은 게, 아이디 왜 바꾸냐. 아이고, 참.
쪽팔리냐? 쪽팔리는 건 알지? 네 이름으로 나눠기에는. 그 와중에 선수급들은 지지저항해서 알아서, 알아서 하기. 직장인들은 고! No problem. 현대 인더스트리? Right?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글로벌한 방송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듣고, 러시아에서도 듣고, 호주에서도 듣고 이러기 때문에 4개국에서 듣기 때문에 영어를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평소에. 혹시 합니까? 다음에, 혹시 합니까가 아니라, 진짜 외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를, 그러니까 진짜로 외국계에 선물 같은 거 설명하면 좋잖아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y name is Dr. K. Future, Dow Jones, minus 0.23% down, right? But this candle 20 average line don't touch and under the up, right? 진짜 영어 짤래. Holding, right? Guess maybe Dow Jones up there.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진짜입니다. 풀면 right. Okay, thank you. No, welcome. It's my pleasure. 뭐 이런 얼마나 좋아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나노스 얼마에 사셨어요? 잠깐만요. 현대차 말했어요, 어저께. 아니, 말하려는데 뭐 타이밍 좀 놓쳤어요. 현대차 잠깐 이야기했죠. 13만 얼마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중간에 쉬어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갔냐 뭐 이야기했잖아요. 다 기억해요, 제가. 방송에 하려고 메모까지 다 해놨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성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헛소리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센스티브하고 정말 감성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 11만 8천 원 아닙니까? 목표치 나오는 건뭐 대충 알잖아. 요 12,000원 올라갔잖아요. 12,000원. 그러면 13만 5천 원.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인근가면 팔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다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죠? 좋다 안 좋다? 좋다거든요. 밑으로 처지면 다시 매수할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수 들어갔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폭탄을 좀 맞았는데 매수단가 여기서 제대로 들어갔다면 또 적당하니 그냥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나노스. 자, 인호님도, 제 인호님도 공부 좀더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저 초대합니다. 뭐 제가 어차피 하는 거 이제 예전에는 아주 좀 많이 기간을 거치고 했는데 이제 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 야, 나눠서 잡수는데 벌고 있네요. 야, 8,900원 정도니까 여기를 뛰어넘은 여기에서 사는 겁니까? 언제 산 거예요? 잠깐만요. 자, 언제 사셨는지 빨리 그것도 한번 남겨주세요. 양호. 어제. 야, 잠깐만요. 여기도 샀고. 어제. 자, 올라타는 것 같아서 샀고. 버리기에는 좀 그랬고. 왜? 여기 올선도 크게 안 깼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봤는데 쳐졌어. 야, 별론데인데 올라타는 거 보고 샀다면
대충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에. 쿠로 날아가네? 야, 굿! 같이 할게요. 메일 남겨주세요. 메일 남겨주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자, 간단한 전략. 여기 깨지면 절반 이상 던지세요. 여기. 98,600원 정도 깨지면 절반 던지고. 뭐, 치고받고 가능하면 던졌는데, 여기 정도에서 다시 여기 60일 올라와서 리바운드 여기서 딱 나온 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먹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단타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깨질 때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단타 치고받고 여기 인근에서 한번 사고 밀려도 한번 더 사고 해서 단타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잘 가고 있으니까 안 처지면 더 홀딩. 근데 이 관리 대상이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하면 안 돼요. 그걸 잡주라고 본인이 미리 이야기하긴 했어요. 할 줄 아네요. 매매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같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메일 남겨주세요. 지금 밑에 채팅에다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모집하고 있어요. 전략은 다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도 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느낌에. 왜 5일선은 크게 안 깼거든. 근데 야, 좀 부담스러운 자리 들어갔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관리 대상 종목에다가 야, 엄봉 크게 떨어졌고 여기 칭찬 조금만 취소할게요. 이 엄봉인데 들어간 거 되게 많이 잘한 건 아닌데 단타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들어가지.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도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수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잖아요. 아, 삼성바이오가 조금 빠지네. 현대건설이 커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해가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가 처지고 있는데 크게 이거 처진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입질이기 때문에 비중도 안 많아. 현대건설 비중 많이 실었어요. 이게 3.28 가고 이게 셀트리온이 보합이고 적당히 돌아서 가면 지금 플러스일 겁니다. 플러스 맞아요. 플러스 돼야 맞아요. 비중 제대로 됐다면. 플라잉 드래곤이야. 플라잉 드래곤. Your portfolio. Plus or minus. Answer to me. 아, 플라잉 드래곤. Answer to me. Your portfolio? Plus or minus? Plus일걸요, 아마. 제대로 다 비중 적당히 잘 했다면? 아직 마이너스. No problem. 왜 마이너스지?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때렸나? 아, 삼성바이오 다시 들어간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 다시 들어간 것 때문에. 오케이, 인정. 드래곤 얼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남은 거 다 들어갔던가? 풀빵입니까? 현금 비중 얼마나 있다? 퍼센테이지 올려주세요. 쌈바 역량. 아, 근데 여러분들 쌈바 한번 팔아먹고 났던 분입니다. 쌈바 역량. 야, 쌈바 좀 가져야 되는데. 저 만나고 저 때문에 매매해가지고는 누적한 플러스일 겁니다. 최근에 이 포트폴리오 여기서 치고받고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 따위 하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그게. 야, 잠깐만요. 하이닉스 아까 분명히 줄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 많이 안 입고 다 잘 빠져나왔잖아요, 거의. 중국이야. Have a good day. 현금 40%? 현금 40% 많이 갖고 있는데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올라갑니다. 개인 뭐라고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천억 계약이었거든. 1600개로 600개
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 1000개였어. 매도 1000개. 여기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야, 참 진짜 미치겠네. 여기서 매도 타이밍이니까 개인이 2000개로 늘리고 하면 지수 올라간다 그랬어요. 맞았죠? 야. 여러분들 이런데 무료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 10원 안 받고 지수 흐름까지 맞춰버리는데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얘가 2000계약 가면 1000계약이었는데 여기서 매도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매도 때린다고 2000계약으로 늘어나면 지수 빠진다 했습니까? 올라간다 그랬어. 올라갈로 폼 잡잖아요. 굿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돈 말고 좋아요. 댓글에다 한 남겨주세요. 또 녹방에다가 야 지수까지 진짜 퍼펙트하게 맞추시는군요. 근데 무료로 하시네요. 정말 도움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남겨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잡소리 다귀 들어가게. 어디에다 대놓고 자식이야. 쌍놈 새끼가 진짜 쌍욕 나오네 진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매도 때리면 2000계약으로 여기 좋아요 말고 방송에 좋아요 눌러야지. 방송에. 그리고 나중에 생방 말고 녹방에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뭐 돈 달라 그럽니까? 좋아요 좀 주세요. 좋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댓글 희한한 새끼들 안 될 거 아닙니까? 야, 잘 봤으면 잘 봤다고 좀 남겨주세요. 시청료입니다 시청료. 그게 광고 좀 봐주시고 열중 쉿 하고 광고 넣으면 그래야 닥터케이 좀 먹고 살거 아닙니까? 돈 달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좋아요 벌었으면 벌었다. 땡큐 땡큐 케이. 그럼 좋지 않습니까? 가네요. 정확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매도 타이밍이니까 선물 매도 타이밍인데 얘들이 천 계약 매도 때리고 있는게 만약에 신규로 매도 들을 가능성 높아 보여요. 만약에 그게 2000계약으로 늘리면 지수가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네. 야, 참.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땡큐. 땡큐 가이. 야, 돈을 더 집어가 봐야 알아요. 제가 많이 집어가 봤습니다. 많이 집어가 봤어요. 어떻게 집어간 줄 알아요? 자, 지금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딱 보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상방이에요. 다 별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 팔지 마라 그랬어. 야, 아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채팅방에 어린 애들. 조금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금 추가. 조금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조금 추가. 안 죽을 것 같다 야. 위로 띄울 것 같다 야. 조금 추가. 여기서 샀다 분명히. 5% 샀고 5% 추가.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 판단하고 추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추가 올라갑니다. 이건 지수 안 빠져요. 대박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위로 더 갑니다. 추가 3전 쌈바. 이것도 추가 말하고 싶긴 한데 야 애를 미기가지고 여기 안 깨 문제였거든. 사실 보이십니까? 여기 탄탄해요. 내한테 찡찡 안 거릴 사람만 추가.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사라 그랬어.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크게 갑니다. 안 산 사람 추가, 아니면 비중 별로 없으면 추가. 셀트리온 사고 싶거나 이때까지 꼬르고 있었다 사요. 여러분 책임하여서 하는 겁니다. 현대건설 던지라고 그랬습니까? 3.6 가네. 이거 갑니다. 티체 규이야 현대차 이거 갑니다. 소리가 귀에서 자꾸 쟁쟁쟁 거려요. 그런 댓글이 날라왔습니다. 9%인가 먹었거든. 지형이야 9% 먹었다고 어저께 슈퍼챗 쏘아주셨잖아요. 9% 먹었답니다. 대형 우량주가 며칠만에 9% 먹는 게 장난입니까? 안전하게 걱정 많이 안 되고 심장 쫄깃쫄깃했습니까? 너무 편하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 권성진님, 아 그거 느낌 좋아요. 자,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남겨주세요. 채팅방 여기 지금 채팅 있죠? 여기다가 그거 남겨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실 거죠? 공부 열심히 하겠다, 댓글도 열심히 남기겠다, 그러니까 방송 말고 저기 나중에 녹방에 주식 기초 강의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그거 놔주세요. 그 뭡니까, 메일, 그 다음에 한글도 치야 됩니다. 뭐뭐뭐 이에요 해야 스팸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 유튜브가 편안하게 먹었다잖아요. 편안하게. 예? 갑니다. 현대건설 가요. 간다고요. 자, 편안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쌩 쪼려가면서 쌩 잠시 안 보고 막 박살나 있고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할 줄 몰라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것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낫네 현재. 이거 말고. 자, 이런 거 보여드려야 돼. 이런 거 하면 뭐 마음 편하게 밥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돈 벌 자신 있어요? 이걸로 이걸로 마음 편하게 돈 벌 자신 있습니까? 이걸로 저는 자신 없어요. 이걸로 외근 다니면서 이걸로 마음 편하게 돈 벌 자신 있어요? 있다 1번 눌러보세요. 이걸로 이런 종목으로 마음 편하게 그냥 편안하게 돈 벌 자신 있다 1번 눌러보세요. 아이고야 상한가 가네 내지는 해봐. 룰루룰루 하고 밥 먹고 왔는데 밑으로 개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마음 불편해 못해요. 우하양입니다. 이런 걸 천질하고 있어요. 마이 베스트 프렌드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개 물려 있습니다. 강한 말 쓸게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예, 메일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 하기 싫으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료 채팅방이에요. 최인호님도 같이 하고 싶다고 메일 좀 알려달라는데 별로 안 하고 싶으신 모양이죠. 딴 뜻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같이 하고 싶어요. 돈 받고 하는데 아닙니다. 뭐 조금 있다가 VIP 오라 이런 말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자, 채팅방 회원들 그런 말 있다 없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만 적어주세요. 돈 달라 한 적 있다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없다, 그런 적 없어요. 이분들 제가 알바 썼을 것 같아요. 잠깐만 들어왔습니다. 아 웃겨. 자, 어떻게 들어온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받았어요. 자, 카카오톡에 자 전체 펼쳐놓고 야 별 무리 없을 것 같아 그죠? 야 현대건설 4.27 갑니다. 보이세요? 거품 좀 물어야 되겠다 진짜. 보이세요? 이렇게 좀 강하게 해도 안 되겠어요? 보이십니까?
그래, 이렇게 실컷 잘 케어해줬는데, 나가면서, 이 자식아? 착각하지 마라, 이 자식아? 니나 정신 차려, 이 병신아. 성질이 아직 안 풀렸어, 그래요. 열받았어. 쪼잔한 새끼 같은 게, 이름이나 바꾸고, 아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불어스권으로, 얘들 다 죽이러 불어스권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멘붕 오죠, 그러면. 여기, 자, 멘붕 어떻게 오는지 제가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삼성전자 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 괜찮아. 삼성전자 비중 작으면 10% 안으로 더 사세요. 이거 저점 매수 확 해버릴까? 15%, 본인 포트폴리오 15% 안에까지 천천히 사놓으세요. 올라갈 것 같아. 자, 셀트리온도 추가 안 했다. 적당히 사놓어. 현대건설 지금 따라가지 마. 현대건설 벌써 사서 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한테 신경 자꾸 두드려 안 그리면 사라 그랬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됐고. 자, 그래서, 자, 권성진님. 아, 그거 마무리하고. 카카오톡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에 누르고 들어오면 오픈 채팅방 있어요. 거기에서 검색에 닥터 K 치시면 주식방송 닥터K TV라고 있습니다. 그게 코드 누르라고 나옵니다. 코드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메일로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메일로다가 본인 신상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딴게 아니라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팀원들을 제가 안에서 뭐 다른 건 아니고 리포팅 같은 것도 조금 담당을 조금 원하거든요. 큰거 아닙니다. 네이버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계열로 있다라면 현대차 뭐 중국 합작법인 설립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캡처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내니까 나도 같이 그러면 서로 시간도 많이 절약되잖아요. 그 정도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함은 알고 있는데 성함, 뭐 나이, 그 다음에 직업, 전공, 그 다음에 투자금 규모 그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 많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거고요. 지금 메일 보냅니다. 나중에 한 11시 넘어서 좀 입장하십시오. 자, 비밀번호 보냈습니다. 나중에 방송 마치면 입장하십시오. 야, 제가 마칠 때 됐어요. 왜? 딴 분들도 하는데 재밌자고 또 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편안하게 말해도 맞장구도 잘 날라오고 하니까. 블라잉 드래곤? 3일인가 됐어요? 같이 한지 3일인가 됐다고요. 억수로 친해 보이죠? 요 드래곤?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친한 것 같죠?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 사진만 알고 있는 사이에요. 그리고 많이 믿음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은 됐다고요? 많이 믿는 것 같으니까 더 챙기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사람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고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멘붕 오는가 하면요. 자, 삼전 추가하고 싶으면 하고, 자, 셀트리온 하고 싶으면 하고요. 셀제도 하고 싶, 아, 저 뭐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페이크함 나왔다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하지 마세요. 팔아먹는 겁니다. 현대차는 팔아먹고 나오는 거고, 눌리면 할 거고, 현대건설도 하지 마세요. 미리 안 잡았으면 뒤차 타는 겁니다. 이거 페이크면 크게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자꾸 개인들이, 선물 자꾸 산다고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자꾸 가고 싶은데 위로 자꾸 선물을 산다고요. 만기일 다음 주인데 어떡합니까? 돈 줘야 된다니까 위로 보내면 한번 죽이는 겁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죠? 그래서 막 손절도 하고 내지는 막 물도 타고 했는데 대박 죽여버리니까 한번더 깨버리니까
콜 가지고 있던 애들이, 그러니까 상방향으로, 선물 상방향으로 갖고 있던 애들 어느 손절 물량 제법 나왔을 겁니다. 그죠? 버티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하고 나면, 야, 공부한 대로, 그렇지, 추세 꺾였지. 20일도 미치네? 소설 아니에요. 20일도 미치네? 야, 그러면, 야, 여기 가봤자 밀릴 거 아니야. 추세도 이거 보면, 저점 꺼보면 여기서 밀렸는데, 야, 그러면 여기가 분봉, 5분봉에서 지금 밀리는 자리네? 매도 들어갔다고요. 매도 추가. 2,000개야. 그죠? 1,000개에서 2,000개야 가까이 늘어나면 밑으로 안 빠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멘붕이에요, 멘붕. 올라간다 생각해가지고, 물타기 했다. 여기서, 와, 손절해가지고, 은봉, 이게 무섭거든요. 손절 많이 나왔어요. 손절하고 나니까, 메롱하면서 들어 올리는데, 약 올라 죽겠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방향 전환해야 되겠다. 이제 20일 깨지니까 밑으로 많이 열렸네 하고, 매도 때린다고요, 매도. 매도 늘어나니까 메롱하면서 들어 올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페이크 주고 나면 반대로 세게 간다고요. 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털어냈거든. 반대로 세게 가요.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입니다. 닥터케어 쓴 소설. 하이닉스도 적어도 지금 비중 아주 5분의 1 빼고 다 던졌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끊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욕심 부리고, 아, 반등 좀 더 넣으면 좋겠지 하다가 욕심이에요, 욕심. 안 돼요. 그 흐름도 맞잖아요. 그죠? 그 흐름도 맞다고요. 여기가 정 맞다고요. 현대건설 팔지 말아야 되는데 날라가잖아요. 그죠? 어저께 어느 분이더라? 그냥 까는 건 아닙니다. 빠지는데 홀딩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홀딩해도 된다고요. 올라가잖아요. 벌었잖아요. 채팅방 회원들 앤드 제 이야기 했던 하고 들어 샀던 사람 손실나면 이상한 겁니다. 손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손실 한 명도 없습니다. 손실난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돈 줄게요. 진짜입니다. 손실 날 수가 없어. 여기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가 없다니까. 수익 나고 있다. 7번 눌러보십시오. 현대건설. 손실이 날 수가 없다니까. 조금 먹을 것 같아요. 짧은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짧은 먹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랍니다. 여러분들 댓글에다 박수 한번 받아봅시다. 그게 닥터K 힘을 나게 해주는 겁니다. 닥터K 이용법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몰빵하지 마라. 하라는 종목에 적당히 포트폴리오 해가가면 수익 거의 많이 날 확률이 높다. 닥터K 활용법 2, 닥터K를 신나게 만들어라. 먹었으면 먹었다고 댓글에 좀 남겨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 희한하게 다는 새끼 있으면 그건 하지 맙시다.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좀 닥터께 힘이 나서 거품 물면서 잠 안 자요. 잠 안 자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 인호님 수익 나는데 같이 하고 싶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채팅방 같이 하기 싫어요? 안에 선수들 제법 있는데, 제법 있어요. 선수들 도움 될 겁니다.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어서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하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으면 메일 남기세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 되면 하세요. 시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채팅방 같이 그냥 인원으로 가는 것뿐인데, 무슨 부담을 드리려고 무엇을 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안 삐졌어요. 상관없습니다. 드래곤, you believe me? 아, 발음 조금 안 됐네. 드래곤, you believe me? believe me 아니라고. believe me 이래야 돼. 맞잖아. 그죠? you believe me? 아, 미치겠다. 아이고. no? but, signal 받는다. 이 뭐라고 해야지? 안 믿지만 산다. 그러잖아. 그죠? 농담 삼아. 절대 안 믿어. 아, 웃겨 진짜. 야, 참 이런 진짜 쌍욕이 놀란다. 딴게 아니라, 아니 이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삼성전자하고 딱 하이닉스 두 개가 딱 조지면서, 야, 제가 시장 끝장났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랬어 분명히. 제가 왜 11시 다 돼가는데 안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위험하고 이상한 상황이라서 제가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 오버하고 있습니다. 9시 40분에 가야 돼요. 저도 타이틀 어느 정도 달고 있기 때문에 프리하긴 하지만, 원래 방송 시간이 9시 40분까지 아닙니까? 그죠? 선수는 끊고, 여기서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아닌 사람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수는 현대건설 끊고, 밑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아닌 사람 그렇게 하지 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 가래는까 쫓아가지 마세요. 다 던지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어요. 자,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안 늦었어. 사고 싶으면 사세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많이 말고 적당히 사라 해놓고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거 지금 포인트 놨는데 왜 시장 올라갈 거 알거든. 박살을 내놓으면 그다음 더 세게 간다니까요. 하이닉스는 매수해라고 말하기 싫어요, 솔직히. 삼성전자 아세요,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등이 아니야. 삼성전자 지금 사. 없으면 지금. 적당히 사, 적당히. 63,000. 아니, 닥터케이 팬님도 쩝업 한다니까. 나중에 들어온다 했다, 분명히. 이야, 참 진짜 죽인다니까. 선수 한 명이 더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딱 보기에. 할줄 알아. 아무 때나 안 던졌어. 제가 지금 던지라는 자리보다 조금 빨리 딱 던졌잖아. 알거든 추세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전고점, 볼린저밴드 박스권, 상단, 윗꼬리 실탈것 같네. 욕심 안 부려. 그리고 여기 60일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네. 코스피. 아이고, 일단 챙길란다. 그리고 끝 아니야. 내려오면 사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야, 참. Very good. Very good.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빨리 오세요, 나중에. 11시 20분 안으로 오세요, 나중에. 선수 한명 추가한 것 같아요. 야. 3전사, 중구. 야. 야는 이거 그겁니다. 힙합 스타일, 중구, 야. 3전을 사. 애한테 줘. 그러니까. 애한테 주고 싶다 했잖아. 3전하고 현대차 사라 그랬다, 분명히. 돈 벌었어요, 그러면. 닥터K님, 애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한 20만원으로 적립식 펀드로 사고 싶은데 뭐 하면 좋을까요? 2만원만 더 쓰지? 현대차 적당히 사고, 삼성전자 적당히 두주 사면 되겠네. 둘다 먹었어, 둘 다. 끊고 나왔으면 둘다 벌써 먹었어.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도 12부터 매일 사랬어. 예, 참. 12에서 사가지고 13,
뭐 13만 2천원인가 3천원인가 그거부터 솔솔 팔아나갔으면 오늘 다 던졌으면 얼마를 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10% 넘게 먹은 거예요. 살할 때 제대로 샀으면. 주위에 옆에서 태클 다 막아내면서. 크게 사면 되나? 된다. 나중에 봐라 올라가는지. 찍을 못 쓰고 있겠지 지금은. 여러분들 잘안 틀려요. 제가 잘안 틀려.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몇개 틀렸어요 지금 솔직히. 지수도 다 맞춰버리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까지 다 맞추고 있는데 그래도 신뢰 안 하실 겁니까? 본인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 닥터 K 팬이야. 팬이라 부를게요. 팬이야. 일부 들어가, 일부. 현대건설. 여기까지 안 주고 벌써 들어갔어요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좀 빠른 거기 때문에 모르는 다 던졌다 했죠. 일부 들어가, 일부. 10분의 1만 들어갔어요. 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밀리면 여기서 10분의 1 정도 더 들어가고 그다음 기다리세요. 이거 위로 치고 가면 위에 가는 거 손가락 빨아야 돼. 더 위로 갈 수도 있어 보여. 한번 챙겨 먹었으니까 약간 물려도 아무 상관없어. 밑에 충분히 만약에 물려도 충분히 플러스 내고 나올 자신 아그그 상황이 돼요. 더 가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야. 3전 추매 잘했어요. 적당히 들고 가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애들한테 물려주세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진짜로 애들한테 물려줄 만한 거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내 물려줘도 된다 생각해요. 지금 적당할 때 삼성 현대차 더 눌리면 삽니다. 또 지금 말고 그렇게 한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우리 현대차 아니 삼성전자 여기서 샀어요. 여기 인근도 봐서 치고받고 했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나와서 최종 여기서 3분의 2 끊어먹고 다시 4회가 여기 더 챙겨먹고 배 터지도록 챙겨먹고 던져 하고 나니까 푹 빠지네. 다시 4 여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현대차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신나게 먹고 던질 때 내가 던졌어요. 이제 눌려주면 13만 원살 거예요. 다시 그 전에 사지 마세요. 꼭대기 사고 물려오지 말고 위로 딱 돌아서고 적당히 살 만한 때 되면 알아서 사 이럴 겁니다. 알아서 제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맨날 보고 있습니다. 눈 벌겋게. 밥 먹을 때도 보초 쓰고 있어요. 소화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서도 손에서 안 놓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 자식아? 에라이 자식아. 쌍놈 새끼 같은 게 용롱하네 진짜. 밥 먹을 때도 손에서 안 놓고 있었다. 자식아. 나이 똥꼬모로 처먹은 자식아. 야, 셀트 조금 더 추가. 조금 더 추가, 조금 더 추가. 아직 올라간 거 없어. 이제 추가해도, 추가해가 올라가면 평균 단가 별로 태도 안 해. 밑에서 슬쩍슬쩍 샀기 때문에 추가하고 싶으면 사. 3전 평단 44,100원인데 다 뱉어냈다. 안 돼요. 우린 다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본인 뱉어낸 거다 먹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매. 적당히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 아, 그래, 44,000원인가? 약간 불타기 가능한 거지. 뭐, 못할 거뭐 있습니까? 타이밍 딱 났어요. 큰 걱정 없습니다.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적당히 들고 가면 플러스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원래, 추격 매수 말고요. 적당하게 불타기 할줄 아는 게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데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할줄 아는 사람 했겠지. 근데, 상관없어요. 자, 셀트리온도 조금 더 추가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아까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데, 신규는 조금 부담되긴 한데, 여기 눌려주면 신규는 해보든지 하시고,
닥터 펜이 닥터 K 펜이에요. 제가 맞냐고 진짜면 그렇게 적어 달라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럼 우리끼리 통칭은 팬이라고 합시다. 팬 이렇게 하면. 야, 별 문제 없습니다. 일단. 선바도 플러스 들어섰네. 셀트리온도 플러스네. 현대건설도 플러스네. 3점만 약간 마이너스인데 여기 샀고 여기 샀으면 별 문제 없고. 어제 입질 매수 좀 들어갔습니다. 뭐 대박 사라고 한 거 없었어요. 어저께 분명히 변명 따위는 안 합니다. 분명히 고민 조금 하다가 고민 조금 하다 들어가 보자 조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안나 러시아 현인 안나 걱정 조금 오늘 덜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그냥 있으세요 라고 남겨줘. 좀 누가 지우에 안 남겨줘. 그렇게 적당히. 그 대신 밑으로 세게 깨지면, 퍼른 거 세게 깨지면, 추가로 조금씩 던지고, 세게 은봉 앞천처럼 안 던지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겨줘.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제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내니 눈딱도 다 어느 정도 그런 일맥상통한 거 있는데, 가수 할때 닥터 K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연을 당했든지 아니면 아픈 상처가 있다든지 힘들어 하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내 음악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닥터 K라고 했고, 주식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니 눈딱 내가 눈물 좀 닦아 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니 눈 딱입니다. 진짜 닥터는 아니에요. 자, 이제 의료계 쪽으로 한 분이 또 들어오시니까 좋네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대박인데 그러면? 그럼 진짜 대박인데? 제가 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진짜입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서번트야. 서번트 사랑합니다. 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걸 리드를 해봤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일한다. 의료계에 있으면 좋아요. 의사 보조? 의사 보조면 지금 레지던트?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 야, 대박인데. 빨리 좀 오픈해주세요. 어차피 식구 될거 아닙니까? 어시스트 수술할 때 의사 보조. 자,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현대건설 4.2% 갑니다. 참, 포트폴리오 플러스예요. 3전 비중 없었고 다시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단가 많이 낮아졌고 전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진짜 미치겠다. 뚫고 올라가요. 더 세게 간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죄송합니다. 요거 맞네, 그래도. 세게 간다 그랬어. 비실비실 아니고. 왜? 한번 죽였거든. 한번 죽이면 반대로 세게 간다고. 잘 기억, 탑건이야! 탑건! Are you there? 맞습니까? Are you there? 탑건! Ready? 스크린샷, ready? Ready? 자, 하방으로 때리 패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손절 나왔어. 추세 깨졌어.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상방으로 잡았던 애들 손절했어. 그럼 여기 매도 포인트야. 그러면 일로 매도가 쏠려. 나중에 펜으로 적으세요. 마이너스 게인이 천억이었어. 천 계약이었어. 닥터 K 왈. 여기 매도 타이밍이니까 천 계약에서 이천 계약으로 넘어가면 위로 세게 갈 겁니다. 그랬는데 세게 갔네? 적으세요, 이거. 20일이 깨졌네? 20일이. 20일이 깨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추세 끝장났다. 그래서 하방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애들도
여기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갔으면 이게 한번 줄렁 올라올 때 손절 다 해요. 내지는 차익 실현, 뭐, 먹었으면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먹은 것도 없는데 밑으로 한번더 때린 애들 있었을 거야. 하방으로. 걔들 다 죽인 거예요. 손절 다 나온 겁니다. 니가 어떻게 그걸 잘 아냐고? 반복되지만 엄청 잃었어요. 엄청. 엄청 잃었어요. 가산 다 날렸어요. 피눈물 흘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 잡고 있다가 밑으로 빠진다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매도 때렸어요. 야, 매도. 21선 깨졌네. 매도. 그래, 매도. 죽으라, 임마. 하고 위로 땡겨가지고 개 박살나 봤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등되면 어떻게 된다? 더 세게 간다고. 왜? 여기 있던 애들이 자꾸 선물이 달라들었잖아.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거만 하고 갈 거예요. 자꾸 여기서 위로 좀 보내고 싶은데, 외국 애들이 좀 보내고 싶은데, 개인이 자꾸 선물 들어왔어. 다음 주가 만기인데, 어떻게? 죽여야지. 많이 죽었을걸? 그러니 원위치 가고 싶은데 간다고요. 지금 당장의 흐름은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자, 마무리합니다. 포트폴리오 매우 양호, 매우 양호. 여기 또 살아있습니다. 펜 샀어요 안 샀어요? 여기서 또 살아있잖아. 또 맞았잖아. 여러분 틀렸습니까? 팔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잘했네. 다시 사.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라고요. 이거 던지고 이제 가만 기다리라 했습니까? 다시 사라 그래서 다시 가네요. 가. 야, 참 진짜.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진짜. 사라 그랬잖아, 좀 전에. 예? 실컷 팔아먹고 밑에서 단가 더 낮춰 또 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올라가네, 셀트리온. 사라 그랬어. 여기서 손절했어요. 죄송합니다. 1% 손절할게요. 끝입니까? 전에 사라 그랬어. 올라가네? 대박 간다니까, 잘하면? 대박 간다니까, 잘하면? 이거 뚫어 올라가 30만 간다니까, 잘하면? 몇 프로 먹는 겁니까? 10% 먹는 겁니다, 잘하면.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 와. 거품 나오고 있어. 옆에 질질질 흐르고 있어요. 어, 좀 닦자. 아, 진짜. 아니, 말한 거 치고, 아, 틀려야 말이지. 현대차 팔아라니까 비실비실 하고 있잖아, 지금. 예? 가도 상관없고, 먹을 만큼 먹었어. 이거 판 걸로, 이게 들어가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여기서 팔은 거 가지고. 이익이에요. 일로 갈아타고, 일로 갈아타고, 일로 갈아탄 게 이익이라고. 훨씬. 이거 가봤자라니까? 현대차. 가봤자라니까? 신나게 먹고 팔아먹고 다시 교체해가지고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쌈바 사자 그랬잖아. 사자. 내말 믿을 사람만 사라 그랬잖아. 올라갔어요. 믿었으면 먹었어요. 벌써 또. 얼마 먹었나? 5천원 먹었어요. 1% 넘게 먹었어. 벌써. 끝 아니야 이것도. 쌈바 잘하면 50만원 가요. 끝 아니라고. 끝 아니라고요. 바람갈색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보이시네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채팅방 초대할 겁니다. 그냥 수술요원. 아, 진짜. 진짜. 아, 미치겠어, 진짜. 아!
여러분 눈물 좀 나요 사실. 너무 짜릿해요. 딴게 아니라 여러분들 방송 얼마나 많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하루에 한 2,000분 이상이 들어요. 지금 생방송 같이 하는 분은 50분 가까이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생방송 하면 한 150분 정도가 생방송 왔다 갑니다. 방송을 올려놓으면 등등등 해가 한 2,000조회가 돼요. 하루에 2,000분이 조금이라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누적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8분대에서 8분 한 20분, 8분 20초대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지속 시청률이 54%대에서 58%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하네 싶어서 계속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1,500명 다 돼갑니다. 40명이 시작. 저 때문에 위안이 된다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뿌듯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터냈으니까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닥터K 포트폴리오하고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방 회원들을 봤을 겁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도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하는 만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 있어요. 박살났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같이 하시고 열정적인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오늘은 외국인 던지고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이 왜 던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밑으로 패대기 치기는 싫어 보이네요. 선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양봉으로 끝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일봉상 20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뭡니까? 코스닥은 막 양호해요.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걱정은 별로 안 되는데 코스피가 문제예요. 강하게 들어올려가 끝나야만 그 다음날까지도 희망을 더 편안하게 조금 마음을 가져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나스닥 아시죠?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6 아까보다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보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아까 마이너스 0.3이었는데 마이너스 0.16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 해외 아시아권 시장 체크해보죠. 체크할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닥터케이가 하듯이. 자 상해종합 열렸죠. 11시니까 자 플러스 1.20 이 영향도 있습니다. 플러스 1.20 상승 출발. 그리고 대만 가권 자 마이너스 0.29 뭐 별 무리 없고, 자 니케이 마이너스 0.90 야 슌쳐 빠지고 있네. 상관없어요. 포트폴리오 교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자 국외 펀드나 여외 펀드 등등등 해외 펀드가 아시아권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면서 충분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래 판단한다 했습니다. 올라가면 그 판단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흔들림 많았기 때문에 닥터K 특별히 1시간 하고도, 1시간이 아니죠.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1시간 40분째입니까? 2시간째네요. 2시간 반째 특별 아침 생방송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는 열정적인 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눌러주세요.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보십시오. 생업도 포기하고 생업도 안 가고 여러분들 위해서 1시간 할 거 2시간 30분 했습니다. 사 매수 시그널 다 맞았어요. 던질 거 막아드렸습니다. 괜찮다 같이 하고 싶다 괜찮네 생각하시면 SNS 날리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린 분 또 날리세요. 추천하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옆에 채팅란 옆에 달러 모양 있습니다. 공식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하시면 돼요. 추천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장 중반 1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